수급 특징 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가지 종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종목 신신제약 들고 오셨어요. 지금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네. 어떤 기대감인가요? 약간은 좀 그 순환매성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신신제약은 신신파스로 유명하죠. 한 번씩 붙여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반 의약품이니까 그냥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 가서 보통 살 수 있는 그리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열이 많으신 분들은 이마에 붙이는 패치. 그러니까 뭔가 파스 패치, 뭔가 얘네는 붙이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기능성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제품에서 느낄 수가 있겠죠. 붙이는 제품의 일가견이 있습니다. 네. 붙이는 제품으로 뭔가 피부에 뭐를 전달, 약물을 전달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독을 뭐 빼주거나 뭐 이런 거죠. 경피 흡수. 뭐 쉽게 말하면은 그냥 그 피부로 흡수되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를 잘못 마셨어요. 그 음료수를 잘못 마셔서 약간 뭐 유통기한이 지났다거나 네. 그냥 독이 조금 있는 걸 마셨습니다. 그러면은 몸으로 빼내려면은 그 밖으로 나오려면 이제 그 방광으로 배출되잖아요. 저기 요로 배출되거나 아니면은 큰 걸로 배출이 되잖아요. 근데 피부로 흡수되는 것은 사실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들어가는 것들이 피부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약물이 잘 전달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제품을 많이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일반 의약품을 많이 만들다가 이제는 전문 의약품 쪽으로 조금 그 고개를 돌리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데 그게 또 뭐랑 이어지냐면 마이크로 니들.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 종류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은 TDDS라고 트랜스 더말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에요. 트랜스 더말이 경피거든요. 경피 피부. 네. 그러니까 피부로 약물을 흡수시키는 어떤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내추럴 루버 같이 그 우리 그 밴디지 같은 밴디지를 붙이는 거 그런 것들 루버 고무잖아요 밴드가 고무를 붙이는 거 아니면 하이텍 젤 패치라고 약간 그 젤이 발라져 있는 형태의 수분이 있는 거 촉촉한 거 그럼 여드름 패치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거 이제 하이텍 젤 패치 형태고 HPP10 패치 해가지고 약간 그 반들반들 해가지고 셀로판지처럼 돼갖고 붙이는 게 또 있어요 우리 그 약국 가면은 밴드 종류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피부에 약물을 전달하는가가 다 다른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 니들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밴디지에 아주 미세한 침이 박혀 있어서 약물을 조금 더 안쪽 진피층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통틀어가지고 TDDS인데 TDDS의 일가견이 있고 이걸로 이제 파스를 만들어서 점차 발전해 왔는데 마이크로 니들이 지금 뭐랑 이어져 버렸냐면은 결국 라파스나 대원제약이 가는 그 배경하고 이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걔네가 왜 뭘로 이어졌냐면 비만 치료제에서 거기까지 갔거든요. 붙이는... 예를 들어서 싹센다가 노보노디스크에서 처음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싹센다만 지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1회를 꽂아야 돼, 계속 주사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늘린 게 위고비가 있는데 오젬픽이라는 당뇨병 치료제에서 용량이랑 용법만 살짝 바꾼 거예요. 그게 위고비인데 위고비는 주 1회만 맞으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주사죠. 그리고 일라일리 쪽에도 있죠. 일라일리 쪽에는 마운자로와 제파운드가 있어요. 마운자로의 당뇨병 치료제를 그것도 용법 용량만 바꾼 게 제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만 치료제만 보자면 주사 제형에서 싹센다가 1회고 그다음에 이 일라일리의 제파운드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이게 주 1회 주사 제형이에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에서 예전에 벌써 만들어 놓은 경구용이 있어요 주사보다는 먹는 거를 선호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먹는 거에 비해서 주사 제형인 위고비가 훨씬 더 지금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구용이라는 그 어떤 복용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위고비의 효능 효과가 훨씬 더 높아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구용의 복용 편의성은 확실한데 위고비가 주사제형임에도 불구하고 효능 효과가 뛰어나니까 그것만 뛰어넘으면 알약으로 먹는 경구용의 복용 편의성이 더 우위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위를 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가 이제 다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개발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얽히거나 아니면 경구용에서 이제 알약에서 벗어나서 알약도 싫은 사람. 그러니까 네. 주사는 아예 다 싫어하고 알약도 목에 넘기는 게 싫다. 쓰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 붙이는 거. 근데 강도는 당연히 주사제형이 세죠. 네. 강도로 따지면 정맥주사가 제일 직방이고요. 네. 핏줄로 넣어버리는 거. 그게 싫은 사람은 이제 피하주사제형으로 엉덩이나 배둘레헴에 놓는 건데 그건 당연히 핏줄로 바로 안 가니까 효과가 덜하겠죠. 하지만 덜 아프니까. 네. 덜 아프고 병원을 안 가니까. 그래서 피하주사제형. 어쨌든 그 두 개다가 주사제형이니까 주사제가 아예 싫은 사람은 먹는 경구용. 근데 먹는 것도 싫은 사람은 붙이는 형. 근데 뒤로 갈수록 아픈 건 덜하고 편의성은 좋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효과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제 그 복용 편의성 아니면 그 붙이는 뭐 어떤 이 편의성이 올라가는 거죠. 편의성의 저기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파스나 대원제약은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패치형 요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비만 치료제가 지금은 주사제형이 유교비가 압도적이지만 예를 들어 경구용이나 패치형이 어느 정도 효능 효과를 올렸을 때 비만 치료제 쪽에서 포지션을 갖고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심해야 될 거는 이게 뭐 아예 그냥 사람 대상으로 하는 임상도 안 들어가서 비임상이라고 불리는 전임상으로 불리는 우리 생쥐나 햄스터나 원숭이한테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인간한테 하고 있더라도 임상 일상 완전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걸 유의해야 할 것이고 신신제약도 그래서 이 TDSD 기술 중에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이 있어서 얘도 약간 얽힌 거죠. 얽혀서 조금 더 간 경향이 있다. 근데 만약에 마이크로 니들 그 패치형 비만 치료제 쪽으로 얽혀서 간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면 완전히 100% 그걸로만 간 건 아니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파스에 주력을 하고 특히나 캄보디아 같은 후진국에 주로 파스를 팔고 있거든요. 거기는 뭐 되게 열악하니까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가. 그래서 거기서 파스 일반 의약품을 팔다가 아까 말한 대로 전문 의약품 쪽으로 조금 변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회사를 그동안 평가했던 게 일반 의약품 회사로 평가를 하고 있다가 전문 의약품으로 좀 발전될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것도 일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이용해서 뭐 비만약이나 탈모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약간 좀 더 먼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것을 땡긴 감이 있고 그렇죠? 네. 그것보다 아예 그래도 아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아예 없느냐 하면 아까 말한 그 모멘텀은 있다는 거죠. 일반 의약품 회사에서 전문 의약품 회사로 발돋움하는 어떤 행동이 보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점수를 준 건 있다. 근데 지금 플러스 알파 점수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거는 비만 치료제 패치형. 거기에서 아마 플러스 알파 알파가 붙어있다. 네, 신신제약. 뭐 붙이기만 하고 하면은 뭐 탈모가 치료되고 또 비만 치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다 하죠. 네, 아직은 좀 먼 기대감으로 봐야 합니다. 주사를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주사 네. 안 좋아하시죠? 주사 무섭죠. 당연하죠. 붙여서 네. 해결되는 거면 다 붙여서 하죠. 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먼 기대감이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신제약 함께 살펴봤고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코스텍시스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로 받고 있나요? 네, 이건 전력 반도체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인데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포커싱이 맞춰진 거는 무슨 반도체인가요?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에 인공지능 챗GPT 같은 애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너무 그 능력치가 높은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완전 초고성능 GPU를 거기다 주고 혹은 GPU, CPU 같이 다 합쳐진 슈퍼칩을 제공하는 이 가장 최첨단 반도체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죠. 근데 그 최첨단 반도체는 이제 막 TSMC나 삼성전자의 무슨 2나노, 1나노에서 ASML의 최신 차세대 EUV 노광 장비 갖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전력 반도체는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거나 레거시 반도체, 구형 반도체라고 하죠. 네.
28나노, 30나노 뭐 여기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나노라는 게 선의 폭이잖아요. 숫자가 좁을수록 선 회로의 선 폭이 줄어드는 건데 얘는 조금 더 떨어지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왜 뜨느냐?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이 태양광 풍력 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담아 놓는 초대형 2차 전지인 ESS.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여기에도 반도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반도체는 아까 전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던 엔비디아의 최고의 무슨 H100, H200만큼 똑똑하진 않지만 똑똑해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도 예전보다 열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얘기 드리고 액침 냉각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왜 얘기요? 왜 나왔죠? 챗GPT가 너무 열심히 똑똑한 자료들만 학습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있는 컴퓨터가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폭발 지경인 거예요. 폭발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닷물에 통째로 담그거나 액침 냉각류에 담가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예전에 공랭시 공기로만은 안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차량용 반도체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있는 반도체보다는 덜 똑똑하지만 점점 똑똑해지다 보니까 똑똑해지면 열이 많아져요. 제가 열이 많은데 저 똑똑한가? 열이 많아져요. 네. 열이 많으면 큰일 나잖아요. 애기들 있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애기 열 매일 재잖아요. 맨날 맞아요.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열 올라가면 큰일 나니까. 기계도 폭발하죠. 기계도 똑같아요. 네. 열 올라가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똑똑해지니까 열을 식혀야 된다. 그게 뭐냐면 방열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저기 칩이 있을 거고 밑에 기판이 있잖아요. 우리도 HBM,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이스페타시스가 기판 판때기 만들죠. 네. 근데 그 판때기랑 칩 사이에 그 공간에다가 방열 시트를 깔아가지고 열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라는 거는 인공지능 반도체보다는 조금 덜 떨어졌지만 레거시 반도체지만 앞으로는 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전기차가 앞으로 똑똑해지고 자율주행이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이 지금 방열 스페이스를 납품을 하는데 어디다 납품을 했느냐? 온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최첨단 반도체 씬에서는 엔비디아, 애플, TSMC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는 주인공이 달라요. 일본의 르네사스, 네덜란드 NXP, 독일의 인피니언 이런 회사들이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아예 달라요. 여긴 엔비디아, AMD가 노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다른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중에 온세미컨덕터라는 데다가 SIC 전력반도체 스페이스 양산콜에 통과했다는 소식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SIC는 실리콘 카바이드예요. 그 반도체의 원료가 태양광도 그렇고 실리콘이라는 걸로 뭉쳐가지고 인고시라는 소세지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단면을 쳐내면은 동그란 판때기가 나오죠. 양파처럼. 네. 그게 바로 웨이퍼예요. 실리콘 웨이퍼. 근데 열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잘 견뎌야 돼가지고 요즘에는 실리콘을 안 쓰고 거기에 C가 들어간 실리콘 카바이드를 쓰거나 아니면 질화갈륨을 써요. GaN이라고. 그거를 쓰면은 열에 더 잘 견디고요. 성능이 더 좋아지니까 예를 들어 전기차의 반도체를 실리콘 웨이퍼를 안 쓰고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나 질화갈륨 웨이퍼를 쓰면 뭐가 좋아지냐? 출력이 높아져서 똑같은 저기 성능을 가지고도 더 멀리 가요. 부산 저기 광주 갈 걸 부산을 갑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덜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로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로 바꾸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열을 식히는 방열 스페이스를 납품하기 시작했다. 음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텍시스 오늘은 이제 반도체 기업 온세미컨덕터가 예상의 호실적에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과 함께 가고 있네요. 다음 종목을 보면 KCTC 갖고 오셨습니다. 지금 TF 사태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또 반사 이 기대감 얻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쿠팡이 이득을 많이 보게 되겠네요. 네. 지금 티몬, 위메프 그리고 여기서 이분이 저희까지 가져갔죠. 맨 마지막에 AK몰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노리신 건 그거 같아요. 예전에 이베이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베이를 창업했다가 돌아오셔서 10년 동안 국내에 다시 못한다고 해서 딱 10년 지나고 바로 갑자기 사업을 폭발적으로 10년 동안 참다가 이걸 하셨어요. 그래서 티몬, 위메프, 에이코이몰, 인터파크 그러니까 위에 상위에 네이버 쿠팡 빼고 밑에 거를 다 묶어가지고 그 묶음 덩어리를 거의 쿠팡 네이버와 함께 삼국지로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땡기려고 일단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팔아버렸죠. 당장
저기 돈을 지금 안 해도 되니까. 네. 소비자들한테 돈을 받고 한 달 뒤에 줘도 되니까 그 시간을 벌려다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일단 네. 사태는 불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2,100억 원이 미정산액인데 어디까지 늘어날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받는 거예요. 그 처음에 갔던 1,800명, 400명인가 그거 거기가 끝났어요. 거기서. 지금 지급할 돈이 없어요. 뭐 중국에 200억이 있다고 뭐 들었습니다. 직원이 메모 발견됐잖아요. 중국에 200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 구영배 대표는 지금 사표 내고 어디 가서 없어졌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국내에는 있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쿠팡하고 네이버가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밑단에 있는 애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사다리 도미노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쿠팡의 물류 창고 업무랑 운송 업무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KCTC 이런 업체들이 지금 뜨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약간 테마가 굉장히 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당장 갑자기 쿠팡의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으니까요. 네. 어쨌든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니까 당분간은 KCTC에 굉장히 뜨거운 주가가 시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가슴 아픈 소식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반사이익 얻고 있는 KCTC 오늘 장중에 50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